청주 가온누리 패시브 하우스에 이은 패시브 하우스 2탄. 어려운 개념을 하나둘 정리해야 패시브 하우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청주 오창에 있는 한 패시브 하우스를 통해 배워볼까요? 저 멀리 오창 저수지와 산을 바라보는 이곳, 가슴이 탁 트이는 경치를 가졌는데요. 봄이 벌써 이만큼 다가와 있나 봅니다. 봄볕이 가득가득 들어오는 곳에 자리한 오늘의 마이맨션. 오늘은 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패시브하우스 2탄. 자, 빨리 구경 가볼게요. 단지 내에 단정하게 지어진 오늘의 마이맨션. 과연 주인공은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우, 노미정 씨 부부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주택에서도 살아봤다는 주인공 부부. 그런 그들이 건강한 주택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지은 집입니다. 대지 면적 816제곱미터, 연면적 222제곱미터의 2층 집인데요. 중목 구조로 짓고 난방 에너지 요구량 3.1리터, 거실, 방 3개,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기대되시죠? 패시브 하우스지만 창을 크게 낸 거실. 아기자기한 조명과 빛이 들어오게 낸 세 개의 창문. 그리고 그레이 빛의 깔끔한 부엌까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제 입주 1년을 보낸 부부의 집 이야기 들어볼까요? 마을이 전망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이곳에 사셨던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하다가 들어가자고 해서 왔어요. 아토피나 알러지가 또 있다 보니까 일찍 머리도 식힐 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토피 이렇게 알러지라고 하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그냥 집, 황토집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패시브하우스를 선택을 하셨네요. 일반 주택보다는 패시브하우스가 건강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요. 저는 이거를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제가 네, 한 1년 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패시브하우스 주택을 독학하셔서 관심을 갖게 되시고 이렇게 또 만드신 거네요, 이 집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맨션이 오늘 패시브하우스 주택 2탄이거든요. 과연 이 집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동안 아내는 알러지로, 남편은 아토피로 정말 애를 먹었답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보다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만든 집이니 얼마나 공들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남편이 선택한 건 패시브 하우스인데요. 보일러실에 마련된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 열회수 환기장치. 단순한 공기정화 장치가 아닌 이것을 좀 더 배워볼까요? 이게 그 패시브하우스의 핵심인 열회수 환기장치.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집의 핵심적인 허파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네. 이게 집안에 있는 뭐 안 좋은 공기는 다 밖으로 걸러주고, 네. 좋은 공기는 또 넣어주고. 네. 근데 제가 이게 한번 들었을 때도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지는 알고 있는데, 이 열회수 환기 장치가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고른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우리 제가 이걸 선택한 거는요, 국내에서는 인증받은 제품 중에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이게 시공비 빼고 약 350 정도 하는데 예, 이거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관리도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안에 있는 필터 이거를 샴푸 같은 걸로 이게 하루 정도 식혀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그리고 또 이 위에 있는 이게 필터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환해주면 되는 거니까 처음 관리해 보신 분들도 어렵지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패시브 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예. 이 열회수 환기 장치가 생각보다 관리가 쉬우니까 예. 또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열회수 환기 장치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까요? 열회수 환기 장치는 환기 시 버려지는 폐열을 기계로 회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제 환기 시스템인데요. 열회수 환기 장치와 이렇게 집 곳곳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냉기는 내보내고 열기는 보존해서 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놀라운 건 열뿐만 아니라 습기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어 별로 걱정이 없고 습도 조절도 돼 실내가 늘 쾌적하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으로 더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마이벤션의 주인공 분이신데요. 패시브 하우스 주택 2탄을 마이벤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이 라방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두 부부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일단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끄적여 와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계절을 다 놔보신 거죠? 그렇죠. 난방비도 그렇고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이면 또 에어컨비 이런 것도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요. 제가 태양광 3켤짜리 달았는데요. 기본 말 그대로 여름철에만 한 8-9천 나오고 에어컨을 트니까 한 평균 한 6천원, 7천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한참 더울 때 잠깐 남편이 틀어도 누진세를 먹었거든요. 누진세는 여름만 누진세를 많이 먹었죠. 이 패시브하우스를 보면 앞에 인증을 받으면 그 리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평수에 따라 리터가 달라지나요? 아 리터는 자기가 지을 때 시공하는 분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리터를 이야기해주는 거고요.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가장 많은 패시브 주택이 리터가 1리터, 2리터로 내려가면 너무 바닥이 차가우니까 생활하기가 한국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4리터도 너무 좀 많이 갖고 중간 3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한국 그 기후의 기준은 3리터가 네, 적당하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 리터, 에너지 등급. 아, 복잡해. 패시브하우스의 첫 관문, 리터의 개념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건물 전체 면적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해보면 에너지 등급은 1제곱미터당 1년 동안 사용되는 난방 등유량으로 결정하는데요. 패시브하우스가 연간 1.5리터, 일반 주택이 17리터로 무려 11배가 넘게 더 쓴다니 굉장히 놀랍죠? 짓기도 까다롭다는 패시브 하우스. 이 집을 시공한 분들을 만나볼까요? 와, 이 마이맨션 최초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처음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 이사님께 네. 궁금한 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그냥 둘이 모르시는 무작정 패시브 하우스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함양에서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 시공 현장에 갑자기 찾아오셨었어요. 되게 깜짝 놀랐고 그때 때마침 저희가 중목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건축주분도 그쪽 건축주분도 계셨기 때문에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는 분이 제가 짓고자 하는 집을 짓고 있다 해서요.
한번 그분한테 주소를 일러달라 해가지고 함양까지 직접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갔죠. 그냥 패시브하우스 주택에 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면 좀 쉽게 알 수 있나요?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전문가로서 건축주분들한테 설명은 자주 하긴 하는데요, 가만히 그 얘기가 끝나고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직접 그 패시브하우스의 건축주분들이랑 얘기를 하시면 훨씬 이해도 잘하시고 훨씬 좋아하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시공을 해주신 현장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공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즐거웠던 거,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 집은 전체가 하나의 막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온병처럼 공기가 새지 않고 또 보온도 잡히고 그런 방법으로 시공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구석구석 다 테이프도 하고 또 기미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진안하게 진행된 집이거든요. 점점 저도 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막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아, 저 다음에 두 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아직 2층을 안 보여드렸죠? 원목 침대가 있는 침실, 재택 근무도 가능할 것 같은 서재, 그리고 주인공이 좋아하는 한옥희 탕까지 꿈꾸는 걸 모두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부부가 욕심을 낸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방 앞 데크입니다. 주방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선룸처럼 지붕을 씌우고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다가올 봄엔 이곳에서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맛난 것을 함께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워진다는 부부. 건강으로 채운 패시브 하우스에서 부부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집 구경하면서 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두 분에게 집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때문에 제가 저는 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너무 1년 됐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건강을 지켜주는 제 보금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두 분이 이 패시브하우스에서 더욱더 건강해지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개념이 가득? 그러나 장점이 더 가득한 패시브 하우스. 미세먼지, 곰팡이, 결론은 사라지고 사람이 살기 편안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창 패시브 하우스를 통해 쉽게 풀어본 패시브 하우스 2탄. 이제 집 짓다 10년 늦지 말자. 집 짓기의 시작은 마이맨션이 돕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말 걱정 없는 집. 마이맨션. 네. ~~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